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객기를 부리고 난 후에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후회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그냥 후회하는 정도로 끝나는 객기라면 괜찮은데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객기를 부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객기 부리는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34장으로 나아갈까요?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유다의 총 왕이 20명입니다. 20명의 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으뜸이 되는, 기뻐하시는, 인정받은 왕이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다면 요시아의 인생의 끝부분까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31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절한 거죠.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니까 좀 더 오래 왕위에 있으면서 70, 80까지 연수를 다 하다가 갔으면 참 좋은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산 요시아가 왜 이렇게 요절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더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16세가 되었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20세가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요시아 왕은 20세가 되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산 지가 벌써 얼마예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지나서 벌써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아까지 통치하는 그 긴 기간 동안의 삶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환경적인 요인을 보니까 우상들이 발에 치여 가는 곳마다 발에 닿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손에 닿고.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결론인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시고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계획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멸망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남유다의 멸망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꼭 멸망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이렇게 죄의 본성이 있는 인간들의 악성, 독성, 부패성의 이 더러운 오염이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이 죄의 본성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죄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범죄하고 살았던 그 우상의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이들이 그대로 다 흡수를 한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가나안 원주민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멸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자, 여호야기는 손주예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아들이 손주까지 총 지금 그 뒤에 네 명의 왕들이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바벨론이 와서 1차, 2차, 3차 공격해서 옵니다.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 왕도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장수하게 된다면 멸망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장기적으로 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것이 늦춰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고 계신다면 회개하고 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렇게 유다 땅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땅들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장이 벌렁거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요시아를 바라볼 때에 정말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26세가 되었습니다.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러분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닦고 수리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만큼 그 마음을 어디에 쏟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일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여러분,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율법책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늘 손에 붙들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이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성전 보이지 않는 어디 깊은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갑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또 읽어서 닳고 닳도록 또 다르면 또 사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 자기 책을 나름대로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까워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묵상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함께 늘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이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책을 깊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깊이 보관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15절입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율법책을 갖다 주니까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한번 쭉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그 책을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럼 내 앞에서 그 책을 다 한번 읽어보라 명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8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자, 19절 밑줄 긋고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도 멸망이 가까이 온 거죠? 여러분, 요시아의 아들 그리고 손주 4명이 통치하는 짧은 기간,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BC 586년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11년째 해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의 시대인 거죠. 자식들이 곧 통치하는 거니까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요시아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을 지금 예언하셨는데 반드시 이 멸망이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 훌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재앙. 자, 밑줄 그읍시다.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대로 남유다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들이 범죄하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25절 이는, 자,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자, 버리고 거기에다 밑줄 그으시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멸망이 코앞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훌다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자 평안히 거기 밑줄 그으세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왔기 때문에 멸망은 반드시 오지만 요시아 왕에게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조상들의 삶으로 가지 않고 유턴하고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준한 복을 줄게.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죽음의 복, 평안히
밥 잘 먹고 밤에 자고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이런 죽음의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죽음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장수하며 잘 살다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남유다의 멸망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멸망은 어떻게 된다? 늦춰진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늦춰지고 멸망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시아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옷을 찢고 통곡하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복이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그냥 마땅히 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적용되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전제조건이 따라야 하냐면 옷을 찢고 통곡하는 삶이 지속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의 그 나머지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평안히 묘실에 들어갔는가?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즉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모두 다 청소하고 종교개혁 단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자,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는 아수르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북쪽은 아수르이고 남쪽은 애굽입니다. 다 큰 나라들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잖아요. 그런데 점점 아수르가 쇠퇴기에 접어든 거예요. 쇠퇴하고 있으니까 동쪽에서 신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점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 아수르 땅을 다 점령해서 신 바벨론이 통치하게 되면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애굽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국제 정세를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지금 쇠퇴기에 이른 아수르와 함께 연합을 해서 신 바벨론을 치려고 유다 땅을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유다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다 땅을 지나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방비라고 하는 것은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이 생각할 때에 조용히 그냥 지나가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조용히 내려갈 건데 중간에서 요시아 왕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애굽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즉, 나는 지금 당신과 싸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좋게 보내줘라. 그러면 싸우고 내가 정복하고 조용히 피해 없이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 족속이 어디일까요? 신바벨론. 신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수르와 연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자,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 왕에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없어요 하는 분도 있고 있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대답을 하면은 계속 점수가 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생각해야죠. 아니, 이방 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생각납니까? 네? 바벨론에 있을 때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지금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들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방인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저는 압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애굽 왕 느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옳으신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시아 왕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느고가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러니까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출정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고 있는 지금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자, 여기서부터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응? 잘 들으세요. 특히 객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참 이상하죠. 애굽 왕은 지금 유다 왕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건 작은 문제예요. 워낙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사력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큰 문제를 두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 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좀 보내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싸우려고 덤비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면서 우상도 타파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의 모습이 정말 생소하죠.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때는 은혜의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불신자 모습 같다가 막 객기 부릴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말, 자기 계획, 자기 뜻, 이 자기가 강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지금 싸우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좋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싸우려고 막 덤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즉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요시아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무뎌져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평안히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고 재앙 보지 않게 해줄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들고 계시면서 요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게 약속한 거, 이 복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네가 지금 객기 부리는 것이 지금 불안하다, 영 불안하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깃도에 애굽 왕이 도착했을 때 남유다 왕 요시아가 그곳에 도착해서 막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너무 안타깝죠. 오래 살 수 있는데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통치하던 요 나이니까 지금 3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가는 이 나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나이를 만족하게 살다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이까지 못 살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없나? 그냥 지금 우리가 죽는 나이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담배 많이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이입니까? 자, 잘 들으세요. 술 많이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간암에 걸려서 죽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 만족한 연수를 살고 가도록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밖으로 이탈되면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우리가 요절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했으니까 요시아 왕이 너무 좋아요. 백성들도 좋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40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선포했는데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개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아를 좋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죽으니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애가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좀 더 살았더라면. 여러분, 왜 아까운 사람 있잖아요. 참 저 사람 잘 살았는데 어쩌다 그냥 그 객기 부리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도 요시아를 슬피 노래했다는, 아깝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남유다가 복을 받고 멸망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요시아 왕이 객기 부리다가 죽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평안히 살다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쟁터에 가서 객사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장수하다가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객기를 안 부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객기 부리다가 문제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객기 부리다가 문제 만난 사람들을 제가 나열할 테니까,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이때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유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막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예수님 맞으면 나더러 오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내가 물 위를 좀 걸어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진짜 내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 그러다가 객기부리다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전 세계 지구상에 어디에선가 이 성경을 읽고 베드로의 사건을 보고 아, 베드로도 걸었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가려다가 그냥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봐, 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벅저벅저벅 걸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내정신이 아닌가요? 예수님 보고 막 걸어간 거죠. 네. 그때는 그런대로 지금 잘 갔어,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죠. 그럼요, 죽었죠. 객기부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 모험 하지 마세요. 영적 모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 베드로가 걸었는데 나라고 못 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객기를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객기 부리는 사람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영상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다가 떨어져 죽는 영상이 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전봇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객기 부리는 거지, 술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객기 부릴까봐. 적으세요. 객기 부릴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뭐 술 먹었다고 구원 못 받아요? 또 이것도 트집 잡는 사람 생길 수도 있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에 따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술을 한잔 어디 가서 마셨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객기 부린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전봇대에 올라가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르잖아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전봇대 끝에 올라가서 전선주에 닿으면서 그냥 감전돼서 툭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또 뉴스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유명한 곳 낭떠러지, 거기에 접근하지 마세요. 그럼 안 가야 하잖아요. 남은 떨어져도 나는 안 떨어져. 이런 마음이 다 있죠, 누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인증샷 한 컷 남긴다고 가지 마세요 했는데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 끝에 가가지고 포즈 탁 취하다가 없어졌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객기 부리다가 안 나와버린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이 안 건져주셨으면 베드로 그 뒤에 사역 끝났어, 거기서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평안히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고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자,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냐면 매일 통곡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39에 죽지 않고 80, 90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족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저녁에 밥 잘 먹고 눈 감고 자다가 아침이면 주님 앞에 안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객기 부리다가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간신히 어떻게 간신히 산 거예요. 간신히 아하 그냥 물 걸으면 예수님이 그냥 건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위험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죠. 야,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객기를 또 부리죠. 여러분,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한다고 말해놓고 못하면 창피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부인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오늘 밤에 내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에 예, 너희들이 다 부인하고 달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다 달아나도요 전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안 버릴 거예요. 아셨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주님. 막 이렇게 객기를 부려놓은 거예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최고의 멋진 사람이었는데 예? 그런데 그 말을 툭 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하여 붙들려 갈 때 다 도망갔죠? 누구도? 베드로도?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다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 몰라.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잘못 봤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 내가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올 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또 욕심을 가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해가 왔을 때 새장 같은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넣고 크레인으로 물속에 넣어 탈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를 박해하면서 죽여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난 순교 당할 수 있어. 이런 장담도 객기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내세우는 그것도 객기 부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거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의 열정, 자기의 그 막 이런 그 강성,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보다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객기 부린 거죠. 어? 자, 이제 여러분 요인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있어요. 사사기 11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입다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입다는 사사입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입다가 객기를 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암몬과 싸워서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집 문 안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드릴게요. 그것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릴게요.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객기 부린 거죠.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말 있잖아요. 막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씩 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해서는 안 될 말. 그런데 암몬과 싸웠는데 승리를 해버렸네. 그리고 이제 승전가를 막 부르면서 왔는데요. 집안에 들어왔더니 무남 동료가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괴롭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괴롭게 한 거야? 이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그냥 입다가 하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 말만 들으면 딸이 나쁜 사람이고 그냥 아버지가 객기 부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아버지는 천하에 아닌 거야. 에? 왜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기분 좋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땅 줄게 내기해 내 땅 줄게 그래서 그냥 땅도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막 발등을 찍고 싶게 아픈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객기 부리다가 나 그런 적 있다 그런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들킬까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객기 부리다가 재산 잃어버린 사람, 객기 부리다 건강 잃어버린 사람, 객기 부리다가 사람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객기 부리다가 자기 인생에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드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 객기 부리는 사람 참 많죠. 자, 히스기야의 객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냥 감사하게 답례하고 대접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여기서 히스기야 객기가 또 발동합니다. 네?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을 데리고 가더니 왕궁 곳간, 자기 개인 곳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곳간을 봐라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죠. 허세. 허세도 객기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굳이 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 장롱 속에 뭐 보석이 이만큼 들어있다 그러면 뭐 그거 가져가세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것 또한 객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왔는데 내 나라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주는 이 허세를 어떻게 우리가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모든 곳간을 다 열고 보여줬기 때문에 저들이 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전부 빼앗겨 옮겨지리라.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워낙 많은데 다시 요시아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요시아가 39세밖에 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객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기를 부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요시아의 객기의 유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 너무 내 생각,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마세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옳은 말을 우기면 좋은데 그냥 틀린 얘기를 우기면서 자기도 틀린 걸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우겨. 그걸 뭐라고 한다? 시작. 객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객기 점검 되십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려버린 요시아의 이 객기가 결국 요시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했던 복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 잘한다고도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운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 사람이 와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운전대도 잡아주시고 바퀴도 붙드시고 내 옆을 지나가는 차도 붙드시고 졸음운전 안 하게 하시고 네?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는 차를 덮쳐서 그냥 객사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운동 많이 했더니 내게 근력이 좋아서 난 이렇게 건강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담낭을 제거하고 쓸게 없는 사람, 쓸게 빠진 사람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을 하나님이 살짝 손대기만 하시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요시아처럼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고 객기 부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전에서 죽은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줬더라면 유다에도 유익이고 그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유익이에요. 그런데 객기 부리다가 모든 사람이 다 불행에 다 빠지게 된 거죠.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신흥 바벨론을 치려고 애굽이 올라왔는데 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쳐주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유다에게 좋은 거예요. 왜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만큼 유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고와 전쟁을 치러서 객기를 부리다가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통해 객사에서 죽은 요시아를 보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요인을 막 발견하는 거예요. 자, 객기 점검 되셨습니까? 자, 객기 버리시길 원하시면 아멘. 객기 부리지 않고 살길 원하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만족하게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그냥 저녁에 밥 맛있게 드시고 아침에 눈 떠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보호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자편이십니다.